제59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28일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지난해 국가기념일이 된 이번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자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유용석 광주시장, 우동기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2.28 민주운동에 참여한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석해 선배들의 공적을 기렸습니다. 행사에서는 2.28 대구 민주주의 뿌리라는 주제로 뮤지컬 배우들이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1960년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또2.28 민주운동 당시 작성됐지만 안타깝게 불에 타 사라져버린 대구 고등학교 교립문을 작성한 경북 사대부고 출신 최용호 선생이 후배 학생들과 새로 작성한 결의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의문에는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커다란 힘으로 나아갈 의지를 담았습니다. 기념식 후 참석자들은 중앙대거리를 거쳐 2.28 기념중앙공원까지 1.3km 구간에서 2.28 제현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어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민주의 횃불 점화식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일으킨 해방 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으로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경북일보 김용국입니다.